제기대명사를 핸드아웃을 해결했고요. 다음에 이제 이트의 용법을 하는데 이트의 용법은 이제 모든 이라는 핸드아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모든이란 말이 들어있는 핸드아웃은 이 이트하고 that, 이트하고 that이 참 용법이 많거든요. 자, 모든 이 핸드아웃을 가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얘는 이제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가도 그렇고. 솔직히 잘안 나옵니다.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중학교 때 주로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비인칭 주어 it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요일, 날씨, 날짜, 계절, 날씨, 여기 저 위에 시간 아니죠? 시간, 명암, 거리, 온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밑에 이제 비인칭 주어 말고 대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가목적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주어가 있고요. 가주까지만 동그라미 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때 강조용법이 있고요. 상황의 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런 것까지 구별하라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요거 이제 옆으로 선을 그으려고 이렇게 옆으로 해놓고 그으면 좀 반듯하게 그어집니다. 예쁘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 그나마 선이 좀 반듯하게 그어집니다. 여기 돼야겠네. 비인칭 주어에서도 얘들. 이거 구별하는 게, 네. 갑시다. 자, 보면 몇 시간으로 갑시다. 비인칭 주어의 시간으로 갑시다. 자, 몇 시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는 몇 거야 지금? 6과의 대명사? 아, 여기 붙어 있나? 있네. 붙어있으면 이거 참고해서 해야지. 혹시 빼먹고 쓰는 거 있나 해서 참고해서 해야 되니까. 뭐가 이렇게 자료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갑시다.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쉽죠. It's 8 o'clock. It's time to go to bed. 뭐 자러 갈 시간이다 뭐 이런 거죠. 이때 갑시다. 시간이 걸리다.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리니? It takes John 1 hour for work.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얘를 비인칭 주어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가주어 진주어 용법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저 밑에서 다루겠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밑에서 다루게 할 거야. 외우게 할 거야. 자, 밑에 갑니다. 요일로 갑니다. 그래서 What day is it today? 그럼 이때의 what은 품사가 뭐야? what의 품사가 명사 말고 뭐가 있니? 저번 시간에 한거 아니야? 저저번 시간에? 이중수를 한정사. 들어가면서? 한정사죠. 이거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형식 완전문같이 보죠. It is day. 그런 말은 없어요. It is a day, it is the day, it is my day. 뭐 이런 한정사가 없다고. 얘가 한정사야 지금. 형용사처럼 쓰이죠.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It's Saturday. 토요일이야. 그때 가주어, 아니 비인칭 주어 이트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What date is it today? 이때의 what이 품사가 뭐라고 써지나? 한정사겠죠. 아 옆에 명사가 있는데. 아, 데이는 무슨 요일인 거고, 데이트는 날짜를 물어보는 거구나. 오늘은 무슨 날짜가 어떻게 되니? It's 25th of December. 12월 25일이잖아.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가 엊그저께 같고, 크리스마스 때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연말연시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더니만 아무 일 없잖아요. 뭐가요? 아무 생각 없이 미친 듯이 한 열흘 놀아요.
평생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였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학생이. 무슨 계절입니까? What season is it now? What의 품사가 뭐라고, 강지? 동가로겠죠. 한정사겠죠. 한정사 보통 네모, 세모치는데, 여기 형용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어떤 시즌이냐? It's winter, 겨울이다. 밑에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꺽쇠 쳐주고 날아갈 테고요.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이렇게 되는데, what은 품사가 뭐라는 거야? 서연아? 명사야 돼, 명사 이때는. 그쵸? 얘는 플러스 뭐야? 불이에요. 어디점 찍어? Like tea. like가 전치사란 말이에요. 이 전치사 뒤에 얘가 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 like는 전치사로 허접한 거또 써야 되네요. someone like you. 얘가 뜻이 뭐라고? 승아야? 너 같은 어떤 사람이 전치사예요. 얘는 왜 너, 누군가 너를 좋아한다가 안 되니? 승아야? likes가 돼야 되죠. Someone like you likes you. 얘는 전모. 얘는 타모. 너 같은 어떤 사람이 너 좋아해? 이때의 like. 그러니까 얘의 원래 문장어수는 뭐라는 거야? 얘는 the weather is like what 이란 말이죠, 이거. The weather is like what이란 말. 얘는 how's the weather today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전면 부사니까 날라가면. 얘는 원래 문장어수니 the weather is how예요. 이 how는 품사가 부사가 아니라 얘는 형용사예요. how가 99% 부사입니다.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가 아니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문장이 이거예요. The weather is how. 어떠냐? 그럼 뭐라 그래? The weather를 it로 받으면 it is snowy에서 형용사가 나온단 말이야. 얘가 이 형용사란 말이야. It's good. 그러면 이게 형용사가 돼야 돼요. How가 99% 부사입니다. 라는 건 1H, 8WH 했고요. 자, weather is like. 이거 like의 목적으로 쓰인 얘는 명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like가 나와도 얘는 like가 없잖아요. 아이. 얘들아 미안, 이거 수정 테이프 없어. 이거 떨어뜨려야 돼. 이거 멀려. 이거 하울 옆으로 떨어뜨려야 돼. 저 왓자리다 갖다 잠깐 이렇게 해서 라이크 자리를 비워놓고 하울을 써야 돼. 이렇게 써야 정상이야. 미안. 그러니까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뭐가. 그러니까 라이크가 무슨 짓을 하냐 문장에서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얘는 전치사다의 명사 나오는 거고, 무슨 얘기예요? 하우하고 왓은 품사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왓은 뒤에 라이크가 있어야 되고 하우는 뒤에 라이크가 필요 없다고요. 원래 문장까지 쓰라고 할 거야. 자꾸 반복해야죠. 니네 이 교과서 본문 앞쪽에 있는 컨버세이션 같은데 나오잖아, 저게. How dark is it? How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아이나? 어? 얘는 부사여야 해요. 왜? 형용사 앞에 있잖아. 그러면 얘가 it is, 원래 문장이 it is very dark네요. 이런 식으로 다른 책이 안돼 있잖아요. 니네가 지금 여기 와서 dark가 형용사니까 very는 부사고, 그러니까 이 really와 같은 거네요. how가 결국은 부사, 얼마나, 정말로 같은 말이죠. how나 really나. 얼마나 어두워? 정말로 어두워. how far is it from the school to your house? 이렇게 되는데 from부터 to까지를 날려버리고
간단하게 문장을 씁시다. 그럼 얘의 원래 문장을 쓰는 뭐라는 거야? It is 원래 뭐야 강진? Very far. 너무 쉬운 거 시키니까 얘가 재미없어 하네. It is very far인데 그럼 far는 반드시 품사가 뭐여야 되는 거야? 부사도 있지만 형용사여야 하고요. 피동사의 옆에 주격보호로 I am happy가 나온 거잖아요. 얘는 부사여야 하고요. 매우 멀어. 근데 이제 그거를 is to kilometers에서 아예 숫자가 나왔네요. 내려가서 it is 0 degree celsius. 니네는 이제 3학년 거 하니까 이거는 니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있는 거냐면 degree라고 있는구나. 얘를 뭐라고 있냐면 셀시어스나 센터그레이드라고 있는구나. 셀시어스는 사람 이름이야. 그 셀시어스에서 이건 사람 이름이야 얘들아. 셀시어스의 셀이라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 거냐면 섭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사람. 섭씨예요. 화, 그러니까 화라고 시작하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 만든 온도체계가 화씨고 이게 섭씨예요. 이게 시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김씨, 이씨 할 때 그 시자라니까 섭씨 20도, 화씨 300도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는 그 이름이에요, 이름. 파렌하이트고요. 독일 계통에는 셀시어스고요. 원래 이게 맞는데 나중에는 이게 공교롭게도 백단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어요. 백단이다 해서 센트그레이드라고 발음한 사람도 많죠. 다 같은 거예요. 얘는 사람 이름이고 얘는 체계 백단위라는 뜻 아니야? 센트가 100이잖아. 어근사. 센츄리가 100년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zero degree Celsius 또는 zero degree centigrade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여기는 뭐가 T입니까? 하자 T. 예, T. 얘는 세 개가 T여야 되죠? 예, 얘는 얘들을 T 할게요. 저건 안 볼 겁니다. 너무 쉽다. 여기 하자. 이렇게 하자. 얘들아, 이거를 아무거나 뜻을 불러주면 니네가 쓰고 요 칸에다가 써야 된다는 얘기다. 아까 제가 불러줄게요. 쭉. 아까 제가 불러줄게요. 시험이 이거야. 비인칭 주어. 앞에 불러주겠습니다. 시, 요, 날, 개 이렇게 불러줄 거야. 그럼 너네는 다 쓰고 이 문장은 뒤집박죽 섞어서 막 부를 거란 말이야. 여기 뒤집박 섞어서 부르면 그 칸에다 맞게 너네가 여기다가 맞게 써야 된다고. 얘도 T 해야 되고요. 얘도 T입니다. 내려가 볼까요? 내려갑니다. 가보자. 하면 대명사라는 말이 이게 이제 일부러 얘하고 얘를 위아래를 붙여놓은 거야. 대명사가 가 목적어하고 얘하고 얘는 형식이 다르잖아요. 이때 find는 몇 형식이라는 거야? 터지나? We found it easily. We found it easy for her to swim in the river. 일과에서 5형식 목적격보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핸드아웃에 했던 문장이죠. 이 문장은 일부러 같은 문장을 갖다 쓰고 있는 중이죠. 얘는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이야 정원아 이거? 예. 몇 형식? 얘는 3부이죠. 얘는 부사니까 3부예요. 3부일 때 find의 뜻은 뭐야? 뭐뭇을 찾다예요. 얘는 몇 형식이야 정원아? 5V예요. 5V에 FMTBC예요 심지어. 했죠 그거 FMTBC. FMTBC예요.
FMTBC 문장이에요. 얘는 OV라 목적어 대 목적격 보호가 나온 거란 말이야. 이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인데 얘가 5형식이 되면 OV일 때 find는 뜻이 뭐야? 영화나? 뭐뭐을 알게 되다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is이냐 is냐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뜻이 달라지는지도 모르고 사는 많아. 한둘이 아니야 솔직히. 자, 이때는 쉬워요. 그때 it는 뭐냐? 이때는 대명사라 뜻이 그것. 그것이란 뜻이죠. 대명사로. 밑에 갈까요? We found it easy for her to swim in the river는 얘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네 얘를? 가목이라고 부르는 거야. 가목적어. 그러면 진목적어는 뭐냐? To swim in the river가 진목적어란 말이야. 얘가 진목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장을 쓰니 뭐냐? 그러면 원래는 얘가 없다면 We found to swim in the river easy예요. It는 없는 거잖아요. 얘는 갑자기 생긴 거 아니야? 지금 왜 진목적어, 가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근데 그냥 쓰지. To swim in the river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성현아? 너무 길어서 뒤로 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강에서 수영하는 게 쉽다는 걸 알았다. 누가 수영하는 거야, 이거? 누가 수영하는 거야, 하윤아? 이건 가려져 있으니까 없다고 치면 이거 누가 수영하는 거야, 지금? 누가 수영하는 거야, 이거, 다나야? 왜 이래? 승민아, 누가 수영하는 거야? 에? 안 들려. 야, 우리가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걸 알았는데 누가 수영하는 거야? 우리가 수영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우리가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걸 알았다는 어떻게 영작할 건데? 아니, 우리가 알아낸 거야. 우리가 알아낸 거를 우리가 수영하는 게 쉽다는 걸 우리가 알아낸 거야. 이때, 야, 얘들아, 그런 거를 도대체. 야, I want. 했잖아, 저거 제기되면서 할 때, to eat it. 아이, 참. 나는 그거 먹는 걸 원한다요. 원하는 사람 누구야, 승민아? 내가 원해요. 그거 먹는 사람 누구야? 내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안 써 있잖아요? 문장의 주어가 그걸 하게 됐단 말이야. 나는 그거 먹고 싶어, 이 말이야. 원하는 사람 나고 먹는 사람 난데 우리 아들이 밥을 안 먹어. 그 남자가 그걸 먹었으면 좋겠어. 원하는 사람 나야. 여기다가 힘 쓰잖아요. 그러면 먹는 사람 누구야? 그 남자란 말이야. 얘가 문장의 주어고 얘가 문장의 동사고 왜 또 하게 하니 이걸. 얘를 뭐라고 쓰는 거야, 승민아? 힘 위에다가? 아니, 제기되면서 한다고 해서 이거 안 했나? 뭐라고 써야 돼, 석현아? 의주. 얘는 뭐야? 얘가 이 짓 한다니까? 목적어가 어떻게 투부정사 짓을 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투부정사인데 얘들아, 이게 오투잖아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온 건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심지어 동일인일 때도 있고요. 근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이거 준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움직이는 거였잖아, 동사였잖아. 그 남자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동사라고 하는 거라고요. 니네 이거 나랑 이거 안 했나? 한 놈들도 있을 텐데. On arriving, she left. 이게 on ing가 뜻이 뭐냐, 서연아? On ing가 뜻이 뭐야, 진우야? 뭐뭐 하자마자요.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 떠났대요. 누가 도착한 거야? 누가 도착한 거야, 승민아? 그 여자가 도착한 거야. 그 여자가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가 떠났다고.
근데 이 여자가 서울에서 내려왔다니까 차가 내려왔다니까 만나보려고 이 여자 쫓아다니는 남자가 집에 갔어요. 여자 왔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 집에 갔는데 그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가 나가버리는 거야. 그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여기다 뭐 쓰는 거야? 이거나 이거 쓰는 거란 말이야. 의미상해줘. 팔가에서 할 거야. 너 영작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때 얘는 이 준동사 동명사에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얘가 의미상의 동사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얘고요. 이 문장의 동사는 얘예요. 잘 들어. 이 문장의 주어고 동사예요. 그자 갔어요. 누가 도착한 거야? 그 남자가 도착한 거라고.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동사 관계라고요. 그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그여자 나타났다. 이게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격도 되고 수역격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동사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요, We found it easy to swim in the river라고 돼 있으면 우리는 알게 됐어요. 강이 수영하기 되게 많이 안 깊네. 누가 수영하냐고, 승아야. 우리가 수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딸이 가서 수영이 될것 같아. 많이 안 깊어. 우리 부부가 알게 됐어요. 우리 딸이 거기서 수영이 되겠구나. 여기 뭐 써야 되냐? for 쓴단 말이에요. 기본 아니야. 의미상의 주어에서 기본이 for고 앞에 성상형용사 나오면 똥멍청나 나오는 거 아니야? 똑똑하고 멍청하고 착하고 나쁘고. 여기 for her가 의미상의 주어. 얘가 의주예요. 그 여자가 뭐해? TV 봐. 그 여자가 뭐해? 수영한다고요. 그럼 얘가 의미상의 주어 얘가 뭐야? 의미상의 동사란 말이야. 의미상의 동사란 말은 영어 문법에 없어요. 내가 만든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문법 문제 단어 문법을 용어를 만든. 아니 저게 이해하기 편하다니까 왜 그래? 주어가 동사하듯이 의미상의 주어가 의미상의 동사짓 한다고. 내 딸이 강에서 수영하는 거란 말이야. 진목이동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FMTBC에서 나왔어요. 기억에 내 기억에 저게 아마 메이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학년 시험에 나왔어요. 이틀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이게 나온 거야. 답이 뭐야? 뭐라고 써서 틀린 거야? 하연아. 뭐라고 써서 틀렸다고 그랬냐? 그때 하연아. To swim in the river라고 써서 틀렸다니까요. 아니 얘가 감옥적으로 얘가 진목적으로면 이게 맞지 않나요? 뭐라고 써야 맞는 거야? 하연아? For her to swim in the river. 네 일과에서 했어 이거. 몇 번을 똑같은 소리를 하니? 청고 1학년. 이게 for부터 같이 나가야 돼요. 심지어 진가지용법에서 It is hard for John to study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이런 문장 본다 너네. For John to study is hard. 이런 문장을 본다니까 니네가. 얘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불당고 선생님하고 내가 가르친 학생하고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아니야, for John to study is hard가 맞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민 건지 가더니만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도요. 에이, 진짜 있던 일이야, 얘들아. 작년 봄엔가.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너무 우습게 봐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애들한테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야. 문법이든 단어든 그런 것들을 애들 실력을 잘 모르신다니까? 되게 깜짝깜짝 놀라고 뭐 애들 왜 이렇게 잘해?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니네가 그런 애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문법이면 문법, 단어면 단어. 니네가 고등학생 돼가지고 나를 미워하지는 못할 거야. 머리가 돌아가는 놈이라면. 가보자. 우리는 그 여자가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쉬운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라고요. 얘는 3형식, 얘는 5형식이 되는 거고요. 목적격 보호가 얘는 없고 얘는 있는 거고요. 필기해 볼까요? 필기하고 싶어 죽겠지 아주. 필기 돼가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자. 아, 1월 달이 다음 주면 마지막 주야. 세상에. 와. 내 인생이 하여튼 이번 1월 달, 내 인생에 보통 세 달이 없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강할 때.
내 인생에 새 달은 없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해. 니네 아까 아침에, 아침도 아니지. 1시부터 나와가지고 나 수업하는 걸알 텐데 그 사이에 내가 쉰게 아니라 계속 수업하냐? 아까 막 몸살 기운 있고 막 이랬다 그러는데, 아우, 지금도 머리가 아픈데. 다행히 수업하다 보니까 좀 나아지네, 세상에. 아. 헛소리 그만하고 갑시다. 그래서요, 이게 we found it이지만 다르다라는 것과 의미상의 조, 의미상의 동사. 그래서 감옥적어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모든 이라는 행다웃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트의 종류가 비인칭조를 했고, 대명사를 했고, 그 다음에 감옥적을 했단 말이야. 설사 이게 that하고 뜻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that은 없어요, 감옥적어에. 가주어에 that은 없어요. 이밖에 없어요. 같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F, M, T, B, C 얘들은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가 F, M, T, B, C죠. 연결하시고요. 그래, 한번 보면 자주 나오지 않는 거는 뭐 설명 잘안이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얘가 19번이 We made it clear that 우리는 대디아를 분명하게 했다. 우리가 같이 일한다는 거. We thought it strange. 우리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She had lied to us. 그 여자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좀 이상하다. We believed in natural. 데디아가 자연스럽다고 믿는다. She should apologize to us. 우리에게 그 여자가 사과해야 한다. We consider it necessary. 우리는 그것이 즉 데디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She had come. 와, 그 여자가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FMTBC고요.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이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딱 이거예요. 19번 구조예요. 내려갑시다. 얘는 we took it for granted that she would come here. 그 여자가 여기 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take it for granted가 뜻이 뭐니? 뭐뭇을? So, 뭐뭇을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it는 이 문장을 외워야 돼. 이때 it는 감옥이고요. 얘가 진묵이죠. 대시요? 아니, 대절이. 대시 무슨. 원래 문장은 뭐냐? 일로 가겠지, 뭐. 그 여자가 여기 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다. 이게 니네가 문법이나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좀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뭔가 통찰력이 자꾸 생긴다니까? 전치사 후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냔 말이죠. 여기 뭐가 생각돼 있을 거 아니? being가 생각돼 있을 거야. being.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생각되는 거 아니야? make yourself feel at home이 왔는데 feel 사라지잖아요. 빨리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면 언어는 경제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말만 해서 의사소통이 통한다면 그쪽으로 향하게 됐단 말이야. 그 being에 빠진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Grant 같듯이 원래 주다야. 그렇게 내가 이제 스토리를 만든 건데,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야 되니까 너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먹고 있어라. 5만 원 주고 나가셨어요. 금방 들어오죠. 어유, 약속 갑자기 취소됐다야. 아까 그 5만 원 줘. 그럼 뭐야? 아니, 이미 being granted면 받은 거 아니야. Grant가 주다니까 수동태가 돼서 being granted하면 받은 거잖아요. 아니, 그건 받은 거라고 내 건데, 이거 원래 내 거야. 그렇게 당연하게 여긴다. 내 건데.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될 거예요. 내가 받은 건데, 그건 내가 받은 거예요. 이미 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우시라고. Take it for granted. 자, 여기서는 요 문장들을 외우셔야겠죠. 요걸 외우셔야 되죠. 18, 19, 24번이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요걸 써야죠. 이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다 비슷한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희한하게.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 지겹네.
가보세요. 자, 영어에 it is가 나오잖아요. it is가 나오면 나중에 선형네.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야 되냐면 to 부정사, 동명사, 대절이 나오는 걸 기대해야 된다고 네가 입에서 명사는 문장에서 뭐 하니? 어? 명사가 문장에서 뭐 하냐고. 주먹보. 이게 툭 튀어나오듯이 나와야 된다고요. 얘는 투부정사란 말이고요. 얘는 동명사란 말이고요. 얘는 대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스가 나면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걸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동가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즉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99%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진주가 되는 거고요. 얘가 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가주 형법입니다. 진주어 가주 형법, 진가주 형법입니다. It is가 나왔는데요. 뒤에 to 부정사 동명사 대절이 나오게 되는데 대절이 나왔어. 근데 그 사이에 문법선이 즉 품사가 명사가 나오거나 부사가 나오면 이건 무슨 요법이라고 경훈아? 처음 하냐 이거? 아, 경훈이 처음 안 왔구나 처음. 황진. 그렇죠. It, that 강조 요법이라고요. 얘가 강조되는 거야. 얘가 강조되는 거야. 그래서 진가주 요법과 이때 강조용법을 얘기할 때 it is란 말을 하게 되고 너 이건 고등학교가 더 중요해. 고등학교에서 it is 때 강조용법을 찾아내면 주제 찾은 거란 말이야. 그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뭐야? 저쪽 방에 아, 이 질문을 늦게 보내가지고 막 쉬지도 못하고 막그 질문 그거 지금 고상권 내가 봐야 돼 한번.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고상권 봐야 되는데 저쪽 방에 있네요. It is 나오면 따라해. It is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그럼 너는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투부정사 동명사 됐죠. 너가 이거 발음하고 안 하고 너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 심지어. 왜 느긋해. 네 머릿속에 처박히면 너가 유리해. It is로 시작하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그 사이에 동가로가 나오면 무슨 요법이야. 진가정법이에요. 그 사이에 네모가로나 꽉새가 나오면 무슨 요법이야? 이때 강조형법이라고요. 저거 외우고 살아야 돼. 그리고 입에 배야 돼. 그대로 쓸수 있어야 되고, 너 나중에, 뭐, 난 고마워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 선생님 덕택에 뭐 괜찮긴 하네. 하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고마워하는 거겠지만. 네가 습관이 안돼 있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제발. 지금 중3 놈들한테 내가 막 되게 뭐라 그러면서 어저께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아, 이 중3 팀이 올해는 참 깝깝하네. 너무 약해요 애들이. 아, 남의 집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무슨 파도를 타는 것 같아. 작년 중3은 되게 괜찮은데 올해 중3은 뭐 아직 학년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 중3은 좀 약해요. 너네 좀 나을 것 같고요. 괜찮은 애들이 있을 것 같고요. 중2도 괜찮아요. 지금 니네 아래양도 괜찮고 초등학생도 다 괜찮은데 눈에 띄게 약하네 애들. 330이라는 실전체 가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거 언제 외운 건데. 좀 빡빡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for me, for yourself. 사진 정리하시고요. 가자. 그래서 이제 이디스가 나왔어요. 이게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라고? 서진아? 야, 얘도 밥은 먹고 왔냐? 그래, 큰 소리로 해. 다나야, 이디스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너밥안 먹었지? 안 먹었지, 너? 먹었어? 밥은 먹어야지. 좀사 먹을 때는 비싼 거사 먹어. 싸구려 막사 먹지 말고. 니네만 몸뚱아리 잘 관리해.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될 사람들인데 몸뚱아리 잘 관리해. 그 편의점에서 이상한 거나 사 먹지 말고 돈 들여서 괜찮은 거사 먹으라고. 편의점 안에서 좀 비싼 거사 먹든가. 싸구려로 배 채우지 말고
목소리 좀 크게 하라는 얘기하는데 왜 딴소리 하고 앉아있지? 목소리가 누가 제일 큰가? 등치가 제일 큰 석현아. It is now 하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하니? 예? It is now 하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하냐고? 제일 몸집이 작은 지연아.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나온 거야 지금? It is 하고 to 부정사 사이에 뭐가 나온 거야 지금? 아, 문법선이 뭐가 나왔냐고 hard. 동가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가주어일 가능성이 크고 얘가 진주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 아니야. 얘는 진주고 얘는 의주고 진주면서 또 뭐야? 진주도 아니었어. 의동 써야 돼요. 아, 쓸 자리가 없네. 진주 의동이 나와요. 아까는 진목 의동이 나왔는데 진짜 주어면서 의미상의 동사. 뭐 주어면서 동사래? 쟈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적으로 주어고 얘가 의미적으로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주어이면서 의미상의 동사예요. 이상한 거 가르쳐. 뭐, 넌 나중에 생각해 봐봐. 저게 그래도 얘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 방식이. 그러니까 원래 문장어 쓰는 뭐라는 거야? 원래 문장어 쓰는 뭐야, 정하나? 그렇게 되는 게 맞다니까요. 보통 잘 계산 안 나와요. 고3쯤 돼서 특이하거나 특이한 경우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맞아요. 밑에 가자. How long does it take for John to go there? 과 It takes John 1 hour to go there. It takes 1 hour for John to go there. 이렇게 있어요. 이때 it를 시간에 대한 얘기니까 비인칭적으로 보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아 그러긴 좀 애매한 증가지용법에 가조가 맞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냐? 얘를 가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얘가 진주고요. 진주 의동이네요. 얼마나 거기 가는데 얼마나 존이 거기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It takes John 1 hour to go there. 몇 형식이야? 형식이 몇 형식이야?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명사가. 그럼 몇 형식이야? 형식아? 4V죠. IO에게 DO. 명사가 두개 나왔는데 둘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 좌나가 한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원래 니네가 외운 문장은 I, gave him a book이잖아요. 그 남자에게 책을 주었다. 좌한에게 한 시간 걸리게 한다. 투고대 거기 가는. 얘가 가주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 따라와. 얘는 진주라고 말씀드리겠네요. 진짜 좋은. 원래 문장은 to go there takes John 1 hour. John에게 한 시간 걸리게 한다. 옆에 it takes 1 hour for John to go there. 얘는 몇 형식이라는 거냐, 정식아?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정식아? 손가락. 그쵸, 3V죠. 손가락도 좀 위로 들어 보이던가. 보이지도 않아, 저거. 넌밥 먹고 왔니? 3V 타 목입니다. 아, 그래도 지프레 힘들어져 그만둘 줄 알았더니만 끝까지 막 버티면서 하네요. 정식이 화이팅. 저는 막 남아서 공부하다가 그치 정식아? 공부하다가 집도 가깝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여기 애들이 전부 다 정규 1등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다 자기 단계에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렇게 한다고 니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처음 시작할 때. 자 얘는 이제 가주가 돼야 되고 또 쓰자 가주 포자는 의주, 투고는 진주, 의동. 빨간색으로 화살표 긋죠. 필기하시고. 세 문장 외워야 돼요. How long does it take 하고 it takes 하고 세 문장 외워야 돼요. 저게 이관과 맥관과의 시험 문제가 has taken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안 돼요. 완료형 안 써요. 저거 미래나 현재나 과거밖에 안 써요. 완료형이 나오지 않는 게 답이었어요. 현재 완료 3과 2과 2과의 종합 문제 소개 있을 테니까.
그게 틀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왜 그런 문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틀린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 현재 완료 쓰지 않는 구문을 현재 완료 써놓고선 현재 완료 진행을 써놨네 여기 이거잖아요 이거의 종합 문제 24번에 It has been taking me 5 hours to get there 이렇게 됐잖아요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진행형을 쓰지 않아요 미래형을 쓰거나 과거형을 쓰거나 현재형을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 써 있어 안 돼요 그래서 가자 계속 저런 거 어떻게 또 기억이 나지 또 신기하게 자 갑시다 자 It is believed that Admiral 이순신 defeated 왜군을 물리쳤다고 믿어진다 It is not certain 그건 확실하지 않다 뭐가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행복한지 행복해질 건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대시 가주어 역할 진주어 역할을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웨더절이 진주어 역할하는 거를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이제 큰게 걸린 거죠. 자, 이세 문장이 어마무시한 시험이죠. 어마무시한 거죠. 티고요. 이 29번은 가주어예요. 30번과 31번은 이때 강조형법이에요. 갑시다. 천천히 가 아니라 꼼꼼하게 갑시다. 자 가자. 처음 하는 사람 있다면 이거 나를 나하고 강진 이거 우리 여기까지 다 했었나? 2학년 갈 때? 이때까지 다 했었지? 다 했었을 아닌가? 이거 처음 했어요. 보냐? 했었냐? 하윤아? 네. 했었대잖아. 봅시다. 이도스가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라고 하윤아? 수부정사, 동명사, 대절. 대절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나온 거야, 엔지음? 엔지음 형용사. 뭐가 나온 거야? 형용사. 뭐 나온 거야, 하윤아? 동가름. 동가루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가주일 테고요. 얘가 진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타물서울에서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거 아니야? 밑에 갑시다. 이도서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라고 성현아?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나오는데 그 사이에 지금 못 봤으니 뭐가 나온 거야? 네가루가 나왔고 얘는 이도서 대사에 뭐가 나온 거야 지금 성현아? 꺽쇠가 나온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주제 찾은 거야 지금. 이게 나오면 주제입니다. 얘는 모범선을 치지 않아, 얘들아. 얘가 마치 관계대명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어떤 선생님이, 어느 학교 어떤 선생님이 이 강제역법에 대해서는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야, 이거 어떻게 관계대명사하고 똑같니, 그럼? 이거 되게 완전문 나오는데. 이거 모범선 치지 않아요. 이 대는 네모가로, 굳이 역으로 치냐면 동가로, 얘는 동가로가 맞아요. 얘는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이 이대 이하의 불완전문인 매세 목적어가 없잖아요. 자, 이거는 10, 14가 모든 데 핸드아웃 다시 나옵니다. 자, 이도 여기 지금 우리는 모든 이트 핸드아웃을 하고 있는데 14가에 가면 14가의 모든 데 핸드아웃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대시라서 이세 문장이 또 나옵니다. 자, it is that 핸드아웃에 it is that 용법의 키 포인트는 it was that을 날렸을 때 it was that을 날렸을 때 원래 문장이 나와. 그래서 원래 문장은 30번의 원래 문장은 뭐야?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I met Tom in Seoul. 그럼 되겠네요. 원래 문장이 나와. 얘는 아, 인서울이야 얘들아. 얘가 부산데 얘 없어도 완전문 아니야 그냥. 뭐 뒤에 갖다 놓는다고 칩시다 뭐. 얘가 저 뒤로 가면 되네. 그러면 I'm a Tom in Seoul이라는 3행시 완전문이 나온다. 얘가 It is that 강조형법의 특징은 It is that을 날렸을 때 나머지가 완전문입니다. 얘는 강조형법이 아니란 말이야? It is that, It was that을 날리잖아요?
true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얘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강조형법이니까 니네 재기대명사에서 했잖아. 강조형법이니까 걔는 문법선이 뭐가 돼 있니? 꺽쇠 돼 있잖아, 강조형법이라. 얘는 없어도 돼. 없어도 완전문 나와. 그거 아니냐? 뭐요? 강조되는 애에 따라서 이도셋이 날라가도 원래 문장이 남는다고. 얘가 있으나 없으나 원래 문장인데 있으면 강조가 된다 이런 개념 아니야? 얘는 해석을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탐을 서울에서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뭐이 정도도 해석이 안 될까요? 얘는 이제 탐을 강조하고 인서울을 강조해야 돼요. 옆에 해석을 쓰자. 내가 써 해서 내가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내가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은 다름 아닌 탐이었다. 이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다름 아닌 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냐? 밑에는 밑에서 해석 쓰자. 내가 탐을 만났던 곳은 다름 아닌 서울에서였다. 내가 탐을 만났던 곳은 다름 아닌 서울에서였다. 그 장소는 서울에서였다. 주말이라 서울에 전철 타고 올라갔는데, 영등포역에서 우리 반 녀석을 만났다니까? 탐. 뭐 이런 얘기죠?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예전에는 코로나 없을 때는 정말 고등학교 애들이 토요일 같은 때 전철 타고 서울 가서 그 영등포역인 데서 놀다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 나이에. 자, 강조형법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내려가자. 그러니까 얘는 증가조형법이고 얘는 강조형법이야. 이세 문장 조르르 외우고 할 거야. 얘는 상황에 있더라. 뭐, how's it going?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 이런 거 아니야? With John. John 어떻게 지내니? 막연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Take it easy. 오형식이에요. 오형식이잖아. 회화에서 나왔으니까. 그것을 쉬운 상태로 가져가는 아니고요. 살살해. 이 말하냐? 이건 막연한 현재 상황. 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냐? 살살해, 살살. 지금 그 막연한 상황을 it라고 봅니다. You gonna make it. 너 드디어 해내는구나. 이 말이죠. make가 이때는 성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You gonna make it. 이제 이거는 성공이 되겠죠. 심지어는 뭐, 약속 장소에 도착, 제대로 정시에 도착하는 것도 make it. I didn't make it. 난 그걸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시간 약속을 못 지켰어. 뭐 이렇게 할때 make란 말이 나옵니다. Give it a try. 그것에다가 시도를 줘라. 자형식이네. 그냥 한번 시도해봐. Let's give it a try. 한번 해보자 뭐 이게 될때 그때 이트는 상황 막연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거 뭐 외우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사진 정리하고 붙일까요? 사진 정리하고 붙이시다. 몇 페이지 하고 붙이느냐? 집에 가서 사진 정리하고 나중에 붙여. 책좀 나가야지 그래도. 어디갔냐? P122. P122에다가 붙입니다. 사진 찍어 올릴게요. 넘어가자. 갑니다. 별거 없는가 보네. 가자. 자, 가즈웨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가볼까요? 네. 별거 없어요. 투부정사를 진주어로 하는 경우. It is impossible to swim across this river. 그러니까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라고? 승아야? 그 사이에 뭐가 온 거야? 자꾸 해.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왜 자꾸 똑같은 걸 물어봐. 자꾸 해. 쓸거 없어요. 앞에 핸드아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넘어가자.
목동사이나 쪽으로 넘어가지 뭐. 자, 동명사고, 토근에서 동명사 대절이 나오잖아, 여기도. 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대절이 나온 거예요.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이 나오잖아요. 여기 no use가 형용사로 볼 수도 있어. 심지어 명사로도 볼수 있는데 명사로 갑시다. 이건 못 벗어 안 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얘는 surprising은 현재 분사가 맞죠. 갑니다. 밑에 가세요. 감옥적어 it.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FMT, OV, FMTBS예요. 그게 뭔데요? Find, make, think, believe, consider 같은 단어는 이 감옥적어에다가 형용사나하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대절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목적어로.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FMTBS 중에 뭐가 나온 거야? F 나왔고, P 나왔고, M 나온 거 아니야? FMTBS에서. 이게 코미디 같은데 얘들아, 이건 한 10년 됐을 거예요. 학교 그만두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천고 시험에 틀린 거 찾으세요 하면서 이게 나왔어. 이게 왜 틀리나 그랬더니만, 왜 틀리다 그러지 그랬더니만, 이게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뒷목적으로 얘도 나와. 동명사를 틀린 거라고 해가지고 예,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와서 그건 아니야 하면서 이 책을 막 찾아서 보여주는데 여기 있잖아, 동명사. 이게 왜 틀려? 됐죠? 다 되는 건데. 예, 그런 적이 있어요, 실제로. 니네를 이길 만한, 니네가 웬만한 사람 니네 이기기가 어려워. 가자. I found it refreshing to take a walk every morning. 가자. 얘는 동가로겠네요. OVFM 생긴 목적격 보호죠. 얘가 감옥적어구나. 형용사 나오네. 동명사 나오네. 이티 없나요? 아, 그 앞에 핸드아웃 다 했는데 뭘때 여기서 티를 하니?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반복하는 거지. 자,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이트의 용법 2 갑시다. 가주어, 감옥적어 했는데 뭘 또? 그러니까 it seems that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워낙에 튀어나가지고 거기에 한다고 해서 늦지도 않았습니다. it seems tha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과 수동태에서 했어요, 저걸. 그쵸? 뭘요? 해보자요. it seems that you are a little tired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얘를 주어 동사가 있는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시오 라고 하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죠. 유를 주어로 해서 바꾸시오. 이게 나온단 말이야. 좀 좁아가지고 번거롭지만 해야죠. 수동태 써서 니네 이거 되게 좋아, 얘들아. 너이 방법대로 가는 게너 고3까지고 시험 범위 안에 이거 있으면 나온다,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네가 다 끝내고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은 뭐 쓰는 거야? seems가. seem으로 그대로 와주는 거예요. 뭐 그대로예요? 얘는 seems고 얘는 seem인데. 아, 현재형 그대로 와준다고. 얘는 3단현이고 얘는. 그 다음에 요 seems하고 뭐하고 연결하니? 아하고 연결해야죠. 얘하고 연결하면 뭐라고 쓰는 거야, 정하나? 시동이란 말이에요. 시제가 동일하네. 그럼 어디 네모쳐야 돼? to be에 네모치고 시동이니까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단순 부정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심지어 이 R을 다시 여기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쓰임을 쓰는 애가 있더라니까, 세상에. 요 동사가 오는 거야라는 거 알아줘 이렇게 해서. 시동을 한 건데 더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야 되냐, 성현아? 너이 핸드아웃 네가 없어가지고 너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치? 너 그때 산정이 다 했냐? 그래. You seem to be little tired, a little tired. 선생님 이상해요. 어가 관사인데 왜 뒤에 명사가 안 나오죠? 어 little이 하나의 단어야. 얘가 부사야. 어 little이 부사야.
얼리트리 부사야. 품사가 얼리트리 한 단어처럼 움직이는 부사야. 갑니다. 여기 시동이란 말을 어디다 쓰면 되는 거야, 성현아? 하나 시동이란 말을 더 써야 되는데 어디야? sim하고 to be하고 연결해서 시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sim하고 to be하고 시야 같다고. 알아? 너는 보여. 지금 보여. 지금 피곤한 걸로. 이거 시동이니까 단순부정사예요. 이거 만약에 시차면 여기 뭐 써야 되게? to have been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비동사의 완료형은 have pp니까. 그럼 여기 뭐 써야 되게? 아 대신에. 이게 뭘? to been이야. 그럼 여기 뭐 써야 되냐고. 강진. 강진. 저 워죠. 예, 네, 그렇게 하는 거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거기다가 77페이지라고 쓰면 거기에 붙어 있어요, 이게. 77, 수동태에 붙어 있어요. 네가 찾아서 공부하게끔 도와주잖아. 왜안 해? 저거 네가 혼자 공부하다가 저거 어디서 봤지 하고 네가 찾아봐야 되는데. 야, 77 가봐. 77 맞냐, 근데? 77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책이 달라졌잖아, 참 맞아. 어이, 큰일 날 뻔했대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대요. 84네요. 책이 달라져서, 저기에 77이라고 써있는데, 책이 달라져서, 84라고 써야 되네. 어휴, 확인하기 잘했대요. 집에서 어리둥절 했을 거 아니야? 84라고 붙여놓고요. 내려가자. 관용적 표현에서 사용하는 이, 아까 했던 겁니다. 넘어가자.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이니까 문법선이 뭐 아니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하연아? 어? 명사 아니면 부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두개다 명사를 했을까요? 답답한 제가. 예, 이때 it is는 생략이 돼도 원래 문장이 나온다. 그렇죠? 심지어 이게 명사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It is time. 그러면 이게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신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불당 중그왜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어렵게 이렇게 학교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만 나와 있으니까 고등학교도 잘안 나올 만한 이게 예 그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넘어가자. T가 없나요? T를 내. 자, 왔다. 부정대명사로 갈까요? 몇 분이야? 45분? 부정대명사 들어가긴 좀 그렇대. 자, 거기까지 할 테니까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이거 좀 들어가기 애매하네 시간이. 125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지하시고요.